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아, 내일은 왜 휴일이 아닙니까? 나 언제부터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닌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제헌절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제 바뀌면서 아, 그러면서 그런 국경이 너무 많지 않냐고 구조조정 당한 거예요? 네, 국경을 중에? 식목일과 함께. 아, 두개 잘렸는데 식목일 하나, 제헌절 하나? 근데 이게 참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게, 예. 이게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5대 국경일. 오, 그래요? 나라가 기념할 만한 일. 3.1절. 네. 광복절, 네. 제헌절. 제헌절. 그리고 한글날. 네. 그리고 또 뭐가 하여튼 있을까요? 뭐 있겠죠. 네, 개천절. 피디님 똑똑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기념을 해야 되는 날이면 아, 쉬어줘야죠. 쉬어줘야죠. 식목일 같은 경우에 사실 막 식목일에 불이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심으러 가가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좀 없앨 법한데, 제헌절 정도는 좀 살려주는 게. 하여튼 두개 구조조정 하기로 했으면 두개 뺐어야 될 텐데 왜 다른 것 중에 제헌절이 빠졌을까? 개천절, 뭐 3.1절, 뭐 광복절. 그게 제일 뭐 약하고 만만했다고 생각됐던 모양이죠. 아무튼 일단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은 보니까 조금씩 빠졌네요.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네. 분위기가 뭐 아주 안 좋진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 증시. 어마무시하게 최근에 올랐죠. 네,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어마무시하게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오늘 중국 그뭐 증시는? 평균적으로 한4% 떨어진 것 같아요. 홍콩 시장 빼놓고는 중국 네. 본토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5%, CSI 300이 마이너스 4.8, CSI 500이 마이너스 4.8, CSI 800이 마이너스 4.8, 상해 A 지수가 마이너스 4.5, 심천 A 지수가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뭐 4%에서 5%. 이유는 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 GDP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요즘 특히 더 느껴요. 네, 막 그런 질문하면서 약간 희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얘 또 그건 아닌데 이유는 알고 싶은데. 무슨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까 뭐 어떤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좀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악재라기보다는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고 그게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 보니까 그 조정치고는 좀 폭이 큰데. 네, 일단 귀지모태주 같은 중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이 내수에 이제 백주 파는 네. 마오타이주라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었거든요. 끊임없이 올라갔었는데, 뭐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인도 이런 데서 막이 코로나에 그 독한술이 막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쭉 올라갔거든요. 네. 시가총액 1위 막 넘어서면서 엄청 올라갔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8%씩 하락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TSMC랑 이제 화웨이가 거래가 9월부터 중단되면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라는 종목이 뭐 7월 한달 동안 뭐 70%, 80%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가 오늘 하루 동안 막 22%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였거든요. 그러면 많이 오른 거 그냥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던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장중에 16% 올랐다가 종가에 마이너스 3%. 다들 많이 오른 게 불안한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그랬죠.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악재가 오늘 생긴 거는 아닐 텐데, 그동안 일단 많이 제가 오른 것에 생각하는 대한. 악재는 오늘 이 트위터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침 대바람부터. 트위터 해킹 사건?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명인사의 트위터 계정으로 비트코인 사기. 그러니까 그 계정으로 비트코인 얼만큼 나한테 보내주면 두 배로 돌려줄게. 이게 사기잖아요. 메시지는 어설픈데, 네. 계정이 뚫렸다는 뜻입니까? 네, 일론 머스크, 뭐, 빌기, 뭐, 유명한 인사들 엄청 많이 뚫렸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제 거는 괜찮던데, 유명 인사가 아니었던 모양이네. 아, 그, 뭐, 활동을 좀안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저도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어찌됐든 간에 이 기술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킬레스건은 규제입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엄청 잘 나갔을 때 이때 그 미국 당국에 규제를 받았거든요. 무슨 규제냐? 너희 반독점 규제. 너희 막 그 뭐 워드 이런 거 끼워 팔지 않았느냐 이런 거 팔 때. 네. 그래서 너희 이거 독점 반독점 법 위반했다. 네. 회사 갈갈이 찢어버릴 거다.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아니라고 판명이 났긴 했지만 그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 이제 하락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사실 지금 기술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가지고 승자가 지금 독식하는 구조거든요. 네. 원래 디지털 인더스트리라는 게 그렇죠. 네. 다 먹는 거죠, 그냥. 네. 근데 그걸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사람이 나타날 리가 없거든요. 네. 정부 말고는. 그렇죠. 정부에서 법적으로 분할시키지 않으면 유튜브 너희 하지 마. 뭐 방송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쪽도 사실 광고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이제 구글 쪽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 중에 3프로 TV 보는 그 이제 많이 보는 사람 네. 이 사람 대상으로 광고해 주세요. 그러면 광고를 해줘요. 네. 근데 그렇더군요. 그동안 제가 접속한 사이트 검색한 검색어 다 아니까 쿠키나 뭐 이런 거 네.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맞추더군요.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이런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사실 미국이 틱톡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개인정보 함부로 이용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플랫폼 업체들 걸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체들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트위터 해킹은 오늘 일어난 트위터 해킹은.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최근에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해서 조금 흔들렸긴 했는데 오늘 좀 유난히 더 많이 흔들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규제가 가장 악재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트위터 해킹이랑 정부 규제는 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그럼? 일단 이제 해킹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아, 정부가 또 나서서 그렇죠. 야, 너 개인정보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써도 돼? 뭐 데이터 센터에 한 번에 올려놔도 돼? 이거 뭐 규제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건 정부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일단 꼬투리는 잡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확대 해석하면 또 거기까지 연결되기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제가 좀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18포인트 하락했고요. 뭐 장중에는 24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2183포인트의 이제 마감 종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2200선에서는 약간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오를 때도 이유 없이 올랐지만 네. 2200선에서는 이제 뭐 차익 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시달리는 모습들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6포인트 하락해서 77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좀 시장에 불안 요인들 있었다라고 보는지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상승해서 1205원. 최근에 5원씩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것 같아요. 1200선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오늘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고 네. 오늘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서 개인들이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 매수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0억 순매수하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매도였습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군요. 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오르면서도 불안불안 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뉴스 중에는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 정도만 더 알려주시면. 한국의 금리가 동결됐는데 뭐 네. 이거는 거의 뭐 다 예상을 했었던 바고요. 거고 예.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잘 나왔죠? 네. 뭐 중국은 GDP 뭐 경제지표 발표하면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2분기에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간 나라였던 것 같아요. 네, 4월, 네, 네. 5월, 6월. 네. 그런데 예상치는 2.5% 전년 동기 대비 예상을 너무 네. 보수적으로 하신 거죠,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2.5%였는데 3.2%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6.8%에서 네. 3.2% 플러스 전분기 대비해서 10%가 이렇게 뛰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었고요. 뭐 원인을 찾아보자면 의료 장비 수출이 급증했고 이제 중국도 부양책을 썼지만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런 나라들 다 부양책을 쓰면서 네. 중국산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아, 그런데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가 산업생산이랑 소매판매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산업생산은 4.8% 증가하면서 뭐 생산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출이 잘 되니까 뭐 그랬겠지만 소매판매는 1.8%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상치는 0.5% 플러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얘들도 부양책 하고 있고 하니까 소비도 좋아졌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소매 판매는 부진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된 지표들만 보면 이제 공급이라든지 투자 측면에서는 회복되고 있는데 소비라든지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르지 못한 회복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소비가 늘어줘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이제 건강한 거죠. 그런 거겠죠. 백신이 언제쯤 나올 거냐, 치료제는 제가 보기엔 좀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 싶고 백신이 언제쯤 나올 거냐가 고민거리이긴 할 텐데 근데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모더나가 했었던 게 1차 백신이랑 별로 다를 게 효과가 다를 게 없었고 네. 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백신을 두 번 맞은 사람은 항체가 중화항체가 생겼다라고 해요. 근데 두 번 맞은 사람이 105명 중에 50명 정도뿐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참에 왜 100명 중에 50명만 맞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맞은 사람 50명, 두 번 맞은 사람 50명. 1차 때는 그렇게 했는데 2차 때는 네. 뭐 우리끼리 토론해 봐야 별 의미는 없고 부작용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그 얘기 왜 했냐면 네. 맞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또 감염 실험도 못 하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됐고. 네. 근데 제 생각엔 중국은 해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그냥 밀어서 두 번씩 세 번씩만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들으면 기분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준이 조금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만 백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냥 보내기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담을 좀 해봤어요. 예. 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